안녕하십니까, 희은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법 강의죠. 최고난도 문법. 선생님하고 같이 교재 언박싱을 하기 전에 일단 선생님 커리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분들 각각 필요한 강의가 학생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양한 컨셉의 강의를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선생님 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강좌 목록을 쭉 보면은 아, 이런 강의는 정말 내가 필요했던 건데, 어떤 친구들은 아, 나는 어휘력이 너무 부족해서 어휘 강의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친구들이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국어 영역에 어휘 강의는 거의 없죠. 어휘 교재와 강의를 준비를 했던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 나는 시간 안에 풀기만 하면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서 점수 잘 나올 수 있는데 시간 안에 못 푸는 게 문제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시간 단축 비법 타임어택 강의를 마련하기도 하고, 아, 나는 항상 고난도 지문, 고난도 문제만 보면 항상 이제 당황을 해서 거기부터 시험이 말리기 시작한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또 최고난도 독서, 최고난도 문법 이런 강의를 마련을 했죠. 선생님 커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네가 필요한 그 강의가 적재적소에 딱딱 들어있을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과 같이 최고난도 문법 이 교재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표지 뉴 2021 최고난도 문법. 선생님 이 표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최고난도 독서 언박싱을 본 친구들은 독서 교재하고 이 문법 교재가 디자인이 같죠. 왜냐? 최고난도 시리즈이기 때문에, 같은 시리즈의 교재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똑같은데 색깔이 다른 거예요. 최고난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표지가 고급스럽게 나왔죠. 자,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왜 최고난도 화작이나 최고난도 문학 강의는 없는 겁니까? 이걸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최근 3개년, 아니 최근 5개년 오답률 베스트 5를 한번 찾아보세요. 1등급을 결정짓는 문항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오답률 베스트 5를 보면은 네 문제가 비문학, 즉 독서 영역이죠. 한 문제가 문법. 항상 이런 식이었어. 화법 작문이나 문학은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자,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름을 붙여봐. 최고난도 화법. 웃기지? 최고난도 작문. 어색하지? 최고난도 문학. 그래,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는 영역이지만 사실 원래는 선생님이 최고난도 문학이라는 강의도 있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최근 3년간의 수능의 흐름을 보면은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문학이 들어간 적이 또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소한 올해까지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를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최소한 올해까지는 EBS 70%가 연계가 되니까, 그래서 최고난도 문학 강의는 원래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강의는 없앴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교재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지 보면 이렇게 써있죠. 역대 최고난도 기출, 즉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법 문제들을 챕터별로 수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사관학교, 경찰대, 사관학교 시험이나 경찰대 시험에도 문법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수능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 그런 문제들까지도 수록을 해놨습니다. 알겠죠? 기대되지 뭔가. 자, 내부를 들여다봅시다. 역시 선생님 사진이 들어가 있고,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바뀌었죠, 사진이. 원래는 이렇게 하트하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 사진은 뭔가 좀 재수가 없다, 표정부터 동작까지 좀 재수가 없다, 옷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자, 챕터 한번 볼까요? 자, 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챕터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편, 문제편은 뭐냐면은 본 교재편, 문제편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건데, 본 교재편은 모든 내용을 선생님하고 문제까지 다 풀어보는 거고, 그리고 각 챕터와 동일한 순서로 문제편이 또 들어가 있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국어 영역은 문제 푸는 양에 비례해서 성적이 오르는 영역은 아니다. 단, 문법은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다. 왜? 문법이 단순히 개념 암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전 적용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들, 즉 자료 해석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지. 그래서 단순히 개념 학습에서 그치면 안 되고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된다. 특히 고난도 문법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본 교재 구성과 동일하게 고난도 문법 문제들을 많이 수록을 해놨어요. 우리나라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고난도 문법 문제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교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건지. 자, 개념 부분을 보시면 기본적인 개념부터 줄줄줄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문법 기본 교재라면 품사 하면은 구품사,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언 안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교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컨셉의 강의는 선생님 강의 중에서 정확한 문법이라는 강의가 있죠. 그 정확한 문법 강의는 문법의 문자도 모르는, 즉 문법은 진짜 1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내용부터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강의였지. 그에 비해서 이 최고난도 문법 강의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개념, 그리고 헷갈리는 문법 요소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개념을 수록을 해놓은 거야.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품사, 토픽 1. 자, 이 교재는 토픽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 안에서 토픽 1, 2, 3, 4 이런 식으로. 이 토픽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들. 이 챕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들을 바탕으로 개념을 수록해놓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수록해놓은 거야. 알겠죠? 자, 예를 들면 토픽 첫 번째, 의존명사 대 조사의 차이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5번에 출제가 됐었죠. 띄어쓰기 형태로 나왔었는데 그게 결국은 의존명사와 조사를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거든. 아마 많이들 틀렸을 거야. 그리고 의존명사 대 어미의 차이점, 이게 나오면 더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이 헷갈리는 개념에 대해서, 이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개념학습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바로 풀어버리는 이런 형태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토픽 네 번째 한번 볼까? 명사파생 전미사 음기 대 명사형 전성어미 음기. 이거 배워도 배워도 학생들이 뭔 소린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그 주제예요. 그 주제에 대해 선생님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줄 거야. 여기 실려있는 모든 개념은 줄줄줄줄 나열되어 있지 않고 다 표 형태로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알겠죠? 자, 명사파생 전미사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명사형 전성어미는 이런 특징이 있다. 예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가 바로 제시가 돼 있는 거야. 자, 토픽별로 개념을 배우고 나서 그에 해당하는 문제가 바로 실려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배운 개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교재가 구성이 돼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다른 주제도 볼까요? 품사의 토픽 7번째, 품사의 통용. 선생님 물어보자. 품사의 통용이 뭔지 알아요? 모르겠지? 근데 이게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단 말이야. 자, 품사의 통용이 뭐냐? 하나의 단어가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 예를 들면은 동사와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 똑같은 단어지만 수사와 관용사로 사용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려운 문법에 해당한단 말이야. 그에 해당하는 문제, 바로 여기 기출문제가 실려있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야. 알겠죠? 자, 다른 단원도 한번 볼까요? 자, 단어 챕터를 보면은 토픽 첫 번째, 이 형태. 의문론적 이 형태와 형태론적 이 형태.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말만 들어도 뭔가 어려워 보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에 실제로 출제될 수 있는 고난도 문법 주제에 해당하는 거야. 그런 고난도 개념을 배우고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도 한번 볼게요. 자, 단어 파트의 토픽 두 번째 한번 볼까? 어간 대 어근의 차이점, 그리고 어미와 접사의 차이점. 선생님이 질문해보자. 욕심쟁이 어간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어간? 욕심! 욕심 아닙니까 어간? 아니죠. 욕심쟁이에는 어간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지. 왜냐? 어간이라고 하는 건 용언이 활용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즉 용언이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는 건데, 욕심쟁이는 명사잖아. 용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욕심쟁이에는 어간이 없는 거야. 그럼 욕심쟁이에서 어근은 어딜까? 그렇죠. 욕심이지. 왜? 어근이라고 하는 거는 용언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어떤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잖아. 욕심쟁이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욕심이니까 욕심은 어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정리하면 욕심쟁이에서 욕심은 어근은 되지만 어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다라는 단어를 생각해보자. 먹다에서 어간 어디죠? 그렇지, 그건 누구나 알겠지. 먹다, 용언이 활용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먹다, 먹고, 먹지. 아,
어간은 먹이군요. 이건 누구나 알아. 그러면 먹다에서 어근이 있을까 없을까? 많은 친구들이 어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근이 있죠. 어근은 용언이다 아니다를 가리지 않는다니까. 즉 먹다에서 실질적 의미를 갖는 부분. 자, 먹다, 가다, 오다, 하다 전부 다 말이 다자로 끝나는데 의미는 다 다르지. 왜? 바로 앞에 있는 그 부분 때문에. 먹, 가, 오, 하. 그럼 이 경우에는 어간 부분이 어근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이 거기니까. 자, 정리하면 먹다에서 먹은 어간도 되고 어근도 되는 거예요. 어렵죠? 헷갈리지? 그런 요소에 대해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선생님, 그럼 어미대 접사는 뭐가 헷갈리는 겁니까? 자, 먹다에서 다 어미라고 하죠. 그건 접사가 될까 안 될까? 되는 것 같지? 선생님, 먹다에서 먹이 어근이라면서요. 그럼 어근이 되면은 어근 옆에 붙어있는 그 부분은 접미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먹다에서 다는 접미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지. 선생님,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요소들을 여기다가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가 바로 딱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주제들도 볼까요?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 뭔지 아나요? 잘 모르겠죠?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많이 들어본 거긴 한데 막상 문제로 출제되면 잘 못 풀겠지? 이런 고난도 개념과 문제들이 수록이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고난도 문법 개념과 문제들을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최근 3년간 오답률 베스트 5 안에는 문법 문항이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꼭 들어간다. 그 문제들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1등급을 받게 되고 어떤 친구들은 1등급을 못 받게 되는 거지. 알겠죠?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아, 선생님, 근데 이거 1등급 노리는 애들만 듣는 거군요. 그게 아니지. 2등급이든 3등급이든 문법은 배우면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잖아.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봐. 문학이나 비문학 파트는 내가 특정 지문을 배웠다고 해서 그 지문이 수능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때는 굉장히 좀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어려운 문법, 용어, 많은 개념들 이거 공부할 때는 짜증이 날 수 있는데 수학처럼 배우면 나오는 거지. 다시 말해서 국어 영역에서 유일하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파트가 문법이란 말이야. 배우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공부를 하고 나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국어영역에서 가장 공부의 효과가 잘 드러나는 파트, 거기가 문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2등급이든 3등급이든 문법 다섯 문제는 무조건 다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뭐라고?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문법 한 문제나 두 문제가 꼭 들어가 있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잡아야 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교재 뒷부분도 한번 봅시다. 이 뒤쪽에도 앞부분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구성이 통일성 있게 잘 되어 있죠? 표로 딱딱 어려운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바로 실려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음운 파트도 한번 볼까요? 토픽 첫 번째로 여는 법칙과 절은 법칙.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지. 자, 자음군 단순화, 반모음 첨가현상. 사실 여러분들이 첨가현상 하면은 니은 첨가 이건 잘 아는데 반모음 첨가, 반모음 첨가의 사례 하나만 불러봐. 모르겠지? 반모음 첨가가 뭔지도 잘 모르죠? 선생님, 반모음이 첨가되는 거 아닌가요?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서 문제 풀면 맞히겠니? 그게 아니잖아. 반모음 첨가라고 하는 건 이런 거고 사례로는 이런 단어들이 있다.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야. 즉, 각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그리고 헷갈릴 만한 그런 문법 개념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중세국어 문법, 고전 문법 역시 이렇게 토픽별로 어려운 문법 개념들과 문제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세국어의 높임 표현, 짜임새게 표 형태로 딱 정리를 해놨죠?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 중세국어의 의문형 어미, 이런 경우엔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엔 이런 식으로 의문형 어미가 붙는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 자, 그 다음 뒷부분 봅시다. 짜잔, 정답 및 해설. 이 정답 부분도 단순히 답만 다다다다닥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것 같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빠른 정답. 즉 여러분들이 채점하기 편하게 이렇게 제시를 한 거고 그 뒤로 넘어가면은 선생님 교재
장점 중에 하나죠. 정답과 오답까지 자세하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답지만 봐도 아 이래서 내가 이 문제를 틀렸구나 라는 걸 알게 다 자세하게 하나하나 오답 선택지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놨다라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어? 선생님 뭡니까 이거? 왜 표지가 다시 시작되나요? 이 부분을 잘 보면 최고난도 문법 문제편이라고 써있지? 문제편 한번 볼까요? 짜잔! 시험지 형식으로 문제가 쫙 나와 있어요. 본교재와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사에서 토픽 첫 번째, 의존명사 대 조사의 차이점, 의존명사 대 어미의 차이점,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풍부하게 쫙 수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지,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본 교재 파트에서 의존명사 대 조사, 의존명사 대 어미, 토픽 첫 번째에 해당하는 개념을 배웠고 문제를 같이 풀어봤어.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을 활용해서 바로 그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와 관련된 고난도 문제가 수능에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은 쉽게 풀어낼 수 있겠지. 알겠죠? 자, 뒷부분도 더 볼게요. 자, 뒷부분도 보면 앞에서 배운 개념의 순서 그대로 문제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법 플러스 독서 형태의 문제들 굉장히 어려워하지. 문제 푸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럼 이 지문 언제 다 읽어요? 이거 다 읽고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다룰 거고, 그리고 그와 해당하는 문법 플러스 독서 융합 지문이죠. 이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수록을 해놨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중세국어 문법 파트도 보면 문법 플러스 독서 융합 형태의 고난도 지문과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고전 문법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중세국어 문법만 공부를 하고 근대국어 이쪽을 그냥 패스해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되면 또 많은 학생들이 틀리겠지? 그래서 근대국어와 관련해서도 고난도 문항들을 이렇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 보면 정답 및 해설이 또 나왔죠. 요거는 문제편에 해당하는 정답 및 해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채점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빠른 정답 부분. 그리고 문제편도 정답과 오답 선택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런 교재에 사실 여러분들 서점에 가도 이런 교재 거의 없어. 자, 서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최고난도 문법만 모아놓은 교재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 하나하나 정답과 오답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된 인간 교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교재를 보니까 선생님이 이 교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게 느껴지죠?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과 선생님이 같이 공부를 하면 문법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야. 이 이상의 난이도의 개념과 문항이 출제될 수가 없는 거거든, 수능이. 알겠죠? 자, 교재를 본 소감이 어때요? 기가 막히죠? 자, 이 교재를 갖고 싶은 친구들, 선생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교재를 갖고 싶은 친구들은 이 영상 밑에다가 첫 번째, 교재를 본 소감, 두 번째, 남은 시간의 학습 포부, 그 다음 세 번째,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정성껏 사인을 해서 네 이름이 들어간 응원 문구와 함께 사인을 해서 집으로 다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0명을 선정해서. 알겠죠? 자, 남은 시간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 수능날 최고의 결과를 얻도록 합시다. 파이팅!